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에서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를 통한 후원 캠페인이 조금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다른 분 사회복지사 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좀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통한 후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쪽을 통해서만 합니다. 혹은 다른 쪽에 후원을 하시거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 커뮤니티나 제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 한 분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좀 무리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그래서 그냥 믿고 할 만한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서 또 얘기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위기시 전략 중에서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괜찮고요. 다른 쪽에 또 봉사나 후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선업을 많이 쌓으십시오. 유기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그 환율 쪽에 상당히 조금은 예민한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채는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 단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잘좀 챙겨 보시고요. 그래서 어제 반등은 말 그대로 그냥 반등일 뿐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큰 흐름은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살아남으실 수가 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MSCI 이머징 마켓 ETF.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아시아를 대표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쪽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관계가 좀 설정이 되는데요. 거의 똑같죠? 지금 괴리만 조금 벌어져 있지. 그전에는 똑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형태입니다. 지금. 이 박스가 어디냐면, 55달러하고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인데, 거기 중단 정도에 있죠. 지금. 요렇게. 그래서 지금 2월달 이 하락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반등, 지금 흐름 자체는 하락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갈지 이 박스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 흐름하고 비슷한 게 중국 애들 하고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글로벌 ETF인 요거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50달러 붕괴하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 걸로 보이고. 지금 이 고점을 못 넘은 지가 꽤 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기가 2월달 고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5월 이제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 잘 보십시오.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보시고, 자, 일목균형표상에서 보시면, 일단은 다시 이제 구름단에 올라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전환선 다시 올라탔는데,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캔들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상당히 좀 취약한 상태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 국채 10년물입니다. 진짜 이거 오래 보여드렸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2019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 지금 2.124. 박스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조만간 방향 정할 겁니다. 아래든 위에든. 근데 위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높다.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외국인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애들만 보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조금 샀어요. 음봉 산 거로 보이시죠? 음봉. 그래서 요 부분을 좀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년물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샀습니다. 단기물도.
예. 그다음에 달러 선물 보시면 네, 원달러 환율. 네. 이번 주는 조금 팔았어요. 합치면. 그죠? 예, 좀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 흐름 네,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거래소에서 ADR 값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5월 17일 날100 이하로 갔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자. 요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네, 앞으로 그래서 요 흐름이 네, 80, 70으로 가면 점점점 네, 심리가 안 좋은 거죠. 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요때가 언제냐면 4월 28일 100대에서 그죠? 100대에서 자, 90대, 80대 내려오다가 70대로 내려왔죠. 예. 그러면 요거에 비춰서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로.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죠. 네. 하락 쪽에 네, 심리들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보다는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 하한가 나오는 것도 나중에는 이제 한 70, 60 가면 하한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전혀 없다가 오늘 하나 딱 떴죠. 하한가 간 게. 네. 요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어떤 판별, 상태를 또볼 수도 있습니다. 하한가, 상한가. 네. 자, 그전엔 상한가 참 많았는데 없죠. 예,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네. 이게 바로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채권도 조만간 뛸것 같고. 네. 자, 코스피는 내려올 것 같고. 네. 자, 빅스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상당했네요. 그죠? 예, 시가에서 출발해서 확 올렸다가 밀리고. 자, 20을 넘었죠, 일단? 네, 20을 넘었습니다. 예, 그거 좀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가. 그래서 20, 25, 30. 네. 30 넘었으면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내려오면서. 예. 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동평균으로 보시면, 네, 여기. 자, 5일선은, 자, 5일선이 3155. 오늘 종가가 3156. 5일선 붙었네요. 자, 21선 지금 저항을 받는 겁니다. 예. 캔들은 좀 이따 선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5일선과 61선, 예, 그다음에 201선. 아, 121선. 네. 코스피만 이래요. 종목들은 안 그렇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건데 그럼 어느 쪽으로 잡을까? 자,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린 이 파동,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못 넘었기 때문에, 자, 1파, 그 다음에 2파 됐고, 자, 3파 예상, 2710. 네, 이건 예상값입니다. 제 예상값이고, 자, 여기를 고점을 못 넘으면 파동이 몇 파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3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캔들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때 이제 5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하나, 둘, 셋, 트리블 레클로우. 자, 요때 거래량이 좀 많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부분, 네. 자, 요거, 자, 여기를 넘지 못하면 네,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구간 분석까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현재 요렇게 된이 음봉의 거래량 터진 요날, 5월 12일 날, 자, 요 이후에 자, 뭐라 그랬죠? 하나, 둘, 셋,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이거를 못 올라가면, 네, 요 영향에 의해서, 여기와 요 음봉의 두 개의 영향에 의해서 얘는 반드시 내려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구간 분석까지 했는데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았죠. 예. 자,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요? 일단 구간 분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종가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하락할 확률이 높다. 좀 이따 이제 거래량까지 좀 자세히 보시겠는데, 그러면 자 음봉에 여기 두둥겨 맞고 내려왔죠. 이게 뭐죠? 예, 하락 선법입니다. 하락
네, 3법. 네. 그래서 지금 요 5거래일 동안에 흐름에 의해서 바로 그냥 두둥겨 맞고 내려왔다. 그러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 하락 3법은요. 하락 반전 패턴 중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RSI 값이 49.57. 예. 이제는 하락 쪽에 무게를 더 두시라. 네. 잘 좀 보시고. MACD 내려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MFI는 지금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37 쪽에 머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락 쪽에 무게가 됐고. 제가 말씀을 드린 3100. 예. 3100선. 그 다음에 3070. 네, 이거 붕괴시키면 이제는 본격적인 지금 2파이기 때문에 3파의 특징 중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하락 쪽에 이제 무게가 이제 점점 많이 실리는 모양이다. 자, 환율을 보시면 월봉에서 뭐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요 지표들, 네, 고, 저, 저, 예. 결국엔 상승 쪽으로 전환할 것이다. 예, 월봉에서. 자, 좀 보시고. 자, 주봉. 네. 주봉, 이제 밀렸죠? 네. 자, 요렇게 도치 캔들이 떴는데, 요 양봉의 지지를 받는 거 봐서는, 예, 다음 주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저항, 고점 저항, 여기 200주선 저항, 여러 가지 저항이 많죠? 예. 그러고 나서 조만간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위로 튈 모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 재밌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 요 구간이 갭이라 그랬죠, 요거. 네. 여기서 요 날과 요 날. 그리고 지지 올라가다가, 자, 201선 지지하다가 다시 또 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 지지했나 보십시오. 요거 지지했죠. 갭 하단. 네. 그만큼 갭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자, 이거는 네,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와서 살짝 쉬고 올라가는 그런 타임이다. 예. 잘 좀 보시고.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 자, 그래서 잠깐 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200일선 뚫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3의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3의 3파에 또 3파죠, 이거는. 네.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환선 지지하고 있고요. 기준선 여기 있고, 구름대 지지하고, 갭도 지지하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고요. 앞으로 내려오더라도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요 후행스팬은요, 여기 구름대 여기, 요 부분, 네. 이 부분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서도 구름대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네, 원달러 환율 유심히 아주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3의, 예,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 폭등할지 모른다. 이 뜻은 뭐죠? 네, 증시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주체별 매매를 봤더니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개인 조금 사고, 기관 조금 사고.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마무지하게 팔아버렸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또 양매도가 나왔죠. 양. 예.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자, 투자 종합을 보시면, 네, 오늘 어떻죠? 네. 금융투자 애들이 오늘 또 장난쳤어요. 컴퓨터 갖고. 연기금 팔았고요. 외국인 팔았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 자, 투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네, 지금 8거래일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에, 파는 양은 좀 줄었죠. 네, 잘 좀 보시고. 코스닥 샀다 팔았다 하죠. 차익, 비차익, 네, 이쪽으로 많이 파네요. 컴퓨터 매매로. 네, 선물, 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콜, 자, 풋, 네, 자, 미니 별로 관심 없고요. 네. 자, 일자를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누적, 네, 11조 3천억이나 팔았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 외국인은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네. 왜 팔까요? 한 달 동안. 예.
개인이 많이 받았죠?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예. 증시 자금, 네, 보십시오. 다시 융자 잔고가 줄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5천억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대매매, 예,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가, 예, 이제 패닉 셀링이 나오는 시기다. 보통 융자 잔고가 조 단위로 나오거나, 아무튼 5천억 이상. 자, 5천억 이상 나오거나, 조 단위로 나오면, 네. 그죠? 예. 완전히 패닉 셀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23조의 이 빚, 예, 빚내서 투자한 거 이거 다 나올 때까지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밑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한번 잘못 걸리면, 네, 다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예, 오늘 SK 하이닉스, 자, 떤떤이네요. 네. 오늘 개인만 좀 샀죠, 또? 또 샀습니다. 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참 답답하죠. 예. 자, 다시. 자, 구름대 밑에. 자, 기준선 밑에, 21선 밑에. 21선은 완전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보라색. 그 다음에 후행스팬, 네, 얘도 밑에. 네, 결국엔 뭐죠?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거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매수하면, 네,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봉 보십시오. 이렇게 음봉이 터졌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밑으로.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12만 2,500원인데, 6만원, 반토막 이상 나야지 이게, 예, 본격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주봉에서 추세 잡았어요. 이거 돌리려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예. 아시겠죠? 이거, 이런 걸 사요? 예. 누가 추천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왜 개인이 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주봉에서, 예, 완벽한 이제 다 신호가 떴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만간, 예,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6만원, 그 밑에까지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자, 삼성 0.75%. 보십시오. 윗그림자 엄청 패대기 쳤죠? 21선 맞고 빵! 하고 때렸습니다. 누가 때렸나 봤더니 개인 때렸네요. 그죠? 외국인 사지도 않고 기관 조금 샀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도지 캔들 쪘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준선, 21선, 전환선, 네, 그 다음에 121선. 다 저항이니까 두둥겨 맞고 내려놓는 겁니다. 도치 캔들,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거. 예. 이게 매수지만, 예, 매수는 많지가 않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회복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예. 이 정도 갖고는 기별도 안 가요. 예, 올라가려면. 그래서, 8만원대를 회복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나 고민을 하시라, 이거. 네. 별로입니다. 그죠? 예. 외국인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만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락 추세. 예. 자, 코스피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요 음봉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얘가 밀렸습니다. 자, 전환선 기준선 저항 받은 거 보이시죠? 자, 후행스팬 드디어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000선, 아까 3100, 3070, 3000, 2929.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본 2700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3파.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열어놓으시고, 다행히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둘, 지금 세 번째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파. 얘가 좀 빠르죠? 예, 코스피보다. 자, 그래서, 예, 기준선과 전환선 밑에,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완벽한 하락 추세. 자,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될지 잘 좀 판단하시고. 여기서 살짝 횡보했었는데, 예, 조만간 추세 잡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좀 보십시오. 아직은 비추세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멈춰서 횡보하다가 또 내려올지 올라갈지 지금, 예, 요거로 보면 아직은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하락, 단기적으로는 네, 횡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옵션 포지션 추정을 보시면 자, 풋 외과 예, 다 매도로 깔아놨습니다. 397.5까지 외국인들 네, 예, 확실하게 밑으로 보내겠다는 의지는 없고 하락 배팅한 주체는 예, 개인과 기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풋 콜 외과를 보시면 예, 큰 흥미가 없어요. 상승 쪽에는 그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 대응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풋콜 옵션 차트를 보면 콜인데 오늘 확 올라가다가 확 밀렸죠. 예. 그만큼 취약하다. 뭐다? 위에 여기에 저항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저항들이.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풋을 보시면 네. 자, 풋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저점 예, 짝꿍댕이. 예, 그래서 거래량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예, 뭔가 지금 이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 잘 좀 보시고 예, 중요한 풋콜 레이시오 예, 거래량으로 비교했을 때는 네, 풋승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네, 20평균이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당일당일은 이게 많이 변동성이 있는데 평균을 보면 올라가고 있죠. 하락 쪽에 무게가 두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래 대금으로 보시면 얘도 올라가고 있죠. 네, 잘 보십시오. 그러면 급락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보시면 코스피 200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밀렸는데 일단 네, 네 밀렸죠. 후행스팬이 요날부터 네, 그러니까 요때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캔들 밑에 있어요.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얘는 네, 아직 추세로 보면 비추세인데,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박스권에 대한 그 흐름이 네,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엄청난 이 박스권 지금 중단에 있는데, 자, 지금 기로에 있는 거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물을 보시면, 네, 선물도 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기준선 전환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저 오전에 분봉을 잠깐 좀 볼까요? 시작하자마자 확 밀린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중국, 예, 중국이 밀리니까 얘도 확 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물에선 거래량이 터졌어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아, 그럼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후행스팬이 내려오고 나서 계속 밑에서 놀고 있죠, 그죠? 일단 균형이 다 깨져 있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잘 보시라 이거, 이거, 그죠? 얘도 중단.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계속 외국인들이 예, 여기 보시면 예, 이때부터 보시면 예, 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선물만 갖고 장난쳐요. 현물은 드립다 팔고 예, 이해하셨죠? 그죠? 예, 지금 무려 몇 개월 전이냐면 5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 변동성은 위에든 아래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위로 튀어도 많이 튀고요. 아래로 예, 폭삭해도 엄청난 폭락이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길어지면 예, 상당히 안 좋은 거라, 안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6,200계약이나 팔아 제꼈어요. 외국인들이.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자, 이동 평균을 좀 보시면 네, 아까 코스피랑 좀 비슷한데 자, 21선 밑에 자, 5일선은 420이니까 예. 아직 5일선 위에 있고요. 21선 다 모여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 그죠? 추세도 비추세. 그죠? 그다음에 팔았어요. 저 19만 9천. 여기 27만 계약. 보이시죠? 27만 계약. 예. 거의 비슷한데 27만 개에서 19만 9천 계약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네들이 이때부터 샀거든요. 여기 폭삭하고, 예, 이때부터 폭삭하기 전부터 사갖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여기 얼마냐고요? 한번 찍어볼까요? 예, 8만 2천 계약이었어요. 이때 8만 계약 정도 됐거든요. 이때가. 자, 그러면 여기 8만 계약, 예, 그죠? 여기 떨어지기 이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27만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상승은 외국인이 선물 상승시켜서 상승시킨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상승, 단기, 하락, 아, 횡보. 그 다음에 살짝 상승, 지금 또 횡보죠. 예. 근데 여기 27만에서 지금 여기까지 7만 계약을 팔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만 계약을 샀고요. 대략 따져서. 20만 계약을 사서 끌어올렸고,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뭐죠? 네. 요 구간에서는 네, 지금 7만 계약을 팔았습니다. 네. 7만 계약.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뜻이죠, 이게? 예.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얘네는 꾸준해요. 한번 샀다 하면 계속 사고. 그죠? 팔았다 하면 계속 팝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락하면서 계속 팔아 버리면요. 예. 완전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외국인 행태예요, 이게. 예. 얘네들이. 근데 현물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얘네들. 최근 들어서. 예. 자, 추정을 보시겠습니다. 요거. 자, 지금 매도 포지션이고요. 6월물. 네.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421이죠. 네, 요 부분입니다. 420 부분. 네. 이상하죠, 포지션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어. 자, 420 밑으로 살짝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또 마이너스. 그 위로 가면 플러스.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예. 포지션 구축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보시면. 네. 자, 어때요? 예, 기관은 420 기준으로. 자, 올라가야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죠? 예. 자, 개인은요. 지금은 선물 옵션만 보는 겁니다. 예. 자, 개인도 이상해요. 네. 그죠? 이상한 포지션을 지금, 그 외국인하고 반대 포지션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선물 옵션은 일단 다 합쳐보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지금 산 주식이 17조 7,722억이에요. 오늘 이제 금요일 마감을 했으니까, 예. 잘 좀 보시면. 네,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네, 3월 11일부터 요때부터. 자, 17조나 샀어요. 더 갈 줄 알고. 근데 갔나요? 지금 박스권 움직이고 있다고 계속 그냥 막 그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요. 개인이.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직도 캐스천입니다. 왜 사는지. 네.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합쳐 보면 이래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자, 420 기준에 갖고 어제도 보여드렸죠. 네, 여기가 지수가 올라야지만 얘는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개인은. 웃기죠. 근데 만약에 내려가면 마이너스예요. 수익이. 근데 만약에 대세 하락으로 가면요. 여기 말하는 소위 역사적 이 고점을 못 넘으면요. 이제는 대세 하락밖에 없습니다. 예. 네. 지금이 빠져나올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개기고 있다. 종목별로 물론 차별화가 있겠지만, 예. 여러분들 그 고통 모르시죠? 한번 물리면, 네.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개인들은 죽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똑바로 현실을 보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기관 보겠습니다. 예. 기관은 완전히 개인하고 반대죠. 보십시오. 예. 자, 기관은 8조 9천억. 올라가면 마이너스, 지수 내려가면 플러스. 그래서 선물 옵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포지션이 있다. 그죠? 예. 자, 요 기울기 잘 보십시오. 좀 이따 외국인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외국인으로 보시면, 자, 외국인은 3월 11일부터
8조 3,500억. 예. 자, 그래프 보십시오. 예. 어때요? 예, 420 근처에서, 자, 지수 올라간 마이너스,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죠. 예, 플러스. 자, 어떠세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무슨 배팅? 네. 하락 배팅 하고 있어요. 예. 잘 보십시오. 기관은 선물 옵션에서는 그냥 방어만 하고, 예, 현물 팔아 제끼고, 외국인은 현물, 그 다음에 뭐, 선물 다 매도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도 자꾸 개인들이 산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박스권 장세 조심해야 되는 건 더 갈 거란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방향을 정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에 상승으로 가더라도, 네, 여기 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지지까지 확인하고, 고점 돌파, 지지, 상승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자, 여기, 자, 여기쯤에서 아마 지지할 겁니다. 400쯤에서 지지하다가 올라갔다가 폭락. 예. 그러면 지금 빨리 팔아야죠. 갖고 있는 거 빨리빨리 정리하고. 예.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건 각자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은.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5개월 동안에 끌어온 이게 이제 조만간, 예, 뭔가가 될 것이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동상으로,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3파, 예, 폭락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진짜 주의 구간에 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자, 이번 달 말까지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달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그래서 급격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무리를 일으켜서 저도 추천을 안 하고요. 네. 그냥 이제는 오로지 주민센터를 통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초록우산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결정을 하셔서 계속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고,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한 후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사설 단체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이 주변에 뭐 독거 노인이라든가 다른 쪽에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센터를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장래의 희망은 아이들밖에 없어서, 가장 공덕도 많고요. 네, 하셔야 됩니다. 많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체크, 꼭 체크 포인트 꼭 체크하시고 잘 좀 보시고, 특히 지수.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채권 붕괴 됐고요. 네, 이제 조만간 끝을 볼 겁니다. 네, 지금 코인 시장 망가졌고요. 네, 이거는 제가 계속 경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 예, 하실 걸로. 제가 우연히 맞힌 게 아니라 팔로우를 하니까 보이더라 이거죠. 네, 그 다음 타자 어디죠? 주식과, 네, 어디죠? 주택입니다. 네, 자, 이쪽에서 만약에 신호가 뜨면, 네, 자, 그때는 끝났다. 그래서 무슨 버블? 올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보시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잘 준비하시고, 이 파고를 넘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뭐부터 갚는다?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고, 네, 아니면 최대한 줄이고, 예,
항상 대기를 하시라. 네. 진짜 그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크게 보고 공부를 하시고요.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예. 어디 가서 징징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책임지고 한다. 네. 솔직히 제가 코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빠져나오신 분들은 대박이죠. 예. 대박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가상자산이나 어떤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투기. 예, 투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럼 증권은요? 아, 이거는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팩트는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대상이었습니다.